구미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투자에 시작을 알렸습니다. LG화학은 25일 경북도 구미시와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맺고 2차 전지 양극재 공장 설립에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경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이 25일 구미코에서 구미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맺고 지역 경제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지난 6월 초 구미시가 LG화학에 투자를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의 성과입니다. LG화학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미국가 산업단지 제5단지 내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약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LG화학 구미공장에서는 연간 6만여 톤의 배터리 양극재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약 천여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저희 LG화학으로서는 또 배터리 소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양극재를 국산화하고 이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세용 시장은 구미형 일자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기술과 사업의 전망은 우리 구미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되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외국으로 떠난 대기업이 국내로 돌아왔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투자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을 정부에서 지원책을 바꾸면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모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미에는 삼성이나 LG가 있다가 많이 떠났는데 떠난 기업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협약식을 찾아 구미형 일자리 도입에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경북도와 구미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구미형 일자리의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